열공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입니다. 추석은 잘들 보내셨는지요? 시사필설기가 10만을 달성하면서 두 번째 녹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10만의 주역 시사썰림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썰입니다. 야, 우리 네. 2.5만 했는데. 네, 2.5만으로 합의봤었죠. 근데 마지막에도 합의봤는데 네. 10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안이 벙벙하고요. 네. 우리 전불련 회원들이 네, 전불련. 네, 전불련 회원들이 회원들이 좋아했습니다. 네. 네. 아니요, 저 제적당했어요. 왜요? 우리의 비밀 모든 루트를 우리가 다 조직에서 네, 조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제가 네. 인천 지부장 생활을 한 13년 했는데 야, 장기 집권했네. 전불련에서 너가 어떻게 감히 방송에 나가서 우리의 네. 비밀 루트를 다 까발리냐? 어? 우리의 용품과 우리의 그 러브제 그런 거. 가격대까지 모텔 가격대까지 까발려서 예, 제 모텔 옆에도 난리가 났고. 그래서 전불련이랑 제가 합의를 봤어요. 아, 어떤 합의를 봤습니까? 서 기자님을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 아, 이거 펠레가 어디로 있어? 아, 이거 펠레가 어디로 있어? 안돼, 안돼, 안돼. 아무튼 지난주 우리를 살려줬던 그 전티협이라고 있어요. 전티협? 그건 어디야? 전국 티팬티연합회. 아, 나 이 안 돼. 거기 아니, 나 티팬티연합회 와이셔츠는 제가 아니잖아. 안 돼.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돼. 전티협 전티협 방송 안 돼요. 전불련하고 전티협. 네. 네. 끝나고 얘기합시다. 네, 끝나고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티팬티가 낫지. 아, 서정필 기자님 이 슬렌더 몸에 티팬티 왔고 나와. 아, 왔고 나와. 바지 핏도 좋아져요. 아, 그래? 핏도 좋아져. 그 바스 자국 안 나고. 그거 건강에 좋아요? 네, 건강에도 좋고. 네. 근데 그 거꾸로 입으면 코끼리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여튼 예. 이게 내가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네, 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그 대통령실부터 시작했는데 네, 네, 되게 네. 고마워요. 네. 우리를 만들어준 데 같아가지고 그 뒤에 소식이 좀 있습니까? 그 뒤에 후속 기사를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나? 예, 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신경 다 안 쓰니까 그거는 뭐 죄도 아니고 10만 갖고 안 되는구나. 한 100만 원 봐야지 뭐 반응할까? 그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징계할 수 있는 팀도 안 움직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개판이라는 건 완전히 그냥 여기는 개판도 아니고 완전 떡판이라는 소리예요. 불은 엄청 켜놨는데 네. 뭐 하는 일이 없구만. 하는 일이 없고 불만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이 끝나고 네. 집에 가서 예, 우리 마나님한테 네. 예, 심한 고초와 고문을 당했죠. 아, 어떤 고문을 당하셨습니까? 네가 모텔 데도 왜 이렇게 잘하냐. 아, 망할 놈이 인간아. 그러니까 나같이 공식적으로 모른다고 했어야지. 전불련 모텔 뭐. 네가 가정부를 붙여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집을 사준다고 했어. 이 집에 장금파식으로 가! 내 돈이야 이잖아! 당장 가! 예. 쫓될 뻔했어요. 쫓겨날 뻔했어요. 방송 나왔다가. 8시간 대신 25,000원. 예. 그 니가 그거 어떻게 알아! 아니 나도 저기 나도 인터넷 본 거야 그냥. 아니 우리 와이프가 이걸 네. 안 봐요 원래 정치 방송은. 네. 고양이 네. 채널 고양이 방송 막 이런 것만 보거든. 네. 근데 아니 또 그날 또 유독 그게 알고리즘에 또 걸린 거야. 아, 그게 떴구나. 네. 그래갖고 봐가지고 저희 앞에서 제 방송도 안 봐요. 저희 집사람은 제 방송도 안 봐요. 재수 없다고 안 봐요. 짜증 난다고 정치 얘기. 저는 안 보다가. 네. 근데 오늘 네. 또 그걸 또 봐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저녁 먹고 들어가서 여기 멀잖아요. 네. 네. 엄청 멀지. 네, 그래도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이제, 그러고 이제 방송 당일날. 일요일날. 네. 보더니 그런 네. 사달이 났군요. 개박살이 났죠. 저도 네. 와이프가 안 보다가. 그래서. 저는 네. 고소장이 날라온다는 것도 보고 있어요. 네. 다, 뭐, 전불련에서 탈퇴당하고. 탈퇴당하고. 집에서 혼나고. 집에서 개 쫓겨날 뻔하고. 열공만. 참이 깨지고. 참이 깨지고. 그리고 여기는 10만 터지고 막 좋아요 터졌는데. 네. 당신이. 네. 나를. 아, 내가 더 뭐 잘못했어. 어? 구독자 1000명을 불러준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게 많아서 올라가겠지. 네. 근데 링크도 안 걸어줬어, 그러니까! 아, 링크 이번에 걸어드릴게요. 네. 이번에 걸어드릴 테니까, 시사설 팀이 좀 많이 좀 사랑 좀 해주시고. 아, 됐어, 이제. 아유, 이제, 이제. 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게 아니, 농담이고. 네. 제 방송은, 아니, 많이 늘었어요. 아, 구독자가. 구독자가 무려 120명이 난다. 오. 120분이나 들어오셨고, 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잘 봤다고, 예, 해주셔서,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지난주에 이게 잘한 짓인지 몰랐던 그 녹화가, 예. 우리에게 많은 걸 가져다 줬고, 예. 근데 뭐, 첫 끝발이 개끝발일 수 있지만, 예. 그냥 해봅시다. 저는 예. 원래, 그, 제 구독자는 코스피 주가랑 똑같았어요. 아, 그것도 무슨 뭐, 뭐, 장기행보. 아. 조금 올리면 빠지고, 조금 올리면 빠지고, 조금 올리면 빠지고. 예. 내 인생도 그러더라고. 예. 뭐 해보려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번에 완전 상한가 세방만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네.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예. 뭐 부담 없이. 예. 또 더 말이 늘어나면은. 또 부담되고. 그게 아니라. 정체가 달로 나.
아, 정체가. 과거가 까요. 아, 또 우리 또, 그러고 싶어. 맞아, 맞아. 네. 과거에 뭐 했는지 또 막 뒷조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딱 5,000명 정도가 맞는. 아, 딱, 더 유명해지기도 싫고. 사이즈가 5,000명 딱 굵고. 5,000명 정도면 딱 좋다. 딱 좋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에이. 정천수 피디님 이게 복귀하시면서. 에이. 원래 우리가 그 한 두 주 후에 추석 있었으니까. 그렇죠. 한 주 쉬었다가. 어, 다음 주에 이제 녹화하고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에이. 근데. 그저께. 그저께. 진짜 그저께도 몸이 안 좋았어요. 어, 네. 아, 네. 계속 막 명절 지나고 마시면은 거기 마시면 술을 못 마시니까 어, 네. 물만 먹어도 그냥 화장실 어, 막 직행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제 전에 거기서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진짜 언니 KO 돼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를 하셨군요. 네,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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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돌아온 그분이 예. 어 돌아온 그분이 예. 어 썰 뭐해 그래서 아 대표님 예 지금 좀 몸 안 좋아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녹화 금요일이야, 그래도. 아, 대표님, 이번 주 쉬고, 다음 주에, 네. 화요일날하고, 한 주 쉬기로 했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당장 나와, 금요일날. 아니, 대표님, 제가 금요일날 후배 약속, 말 맞네, 거참. 당장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나왔어. 금요일 안 되면 토요일날도 나와. 그래서. 주말까지. 어, 예. 네. 주말까지라도 나와. 그래서, 네, 그리고 끊었죠. 뭐, 제가 힘 있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녹화가 금요일에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오게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급조된 방송. 그 어. 2주 연속 급조된. 또 대본 없는 방송. 그래도 이제 대본 네. 있으면 우리 안 되고, 네.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첫 주제가 지금 또 야하는 거더라고요. 쌍방울이라고. 어, 예. 쌍방울이라고 해가지고. 더블볼이라고 하죠? 더블볼이라고. 예. 예. 이게 쌍방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게 네. 이걸로 해서 방송을 저도 봤어요. 아. 예, 방송을 봤는데. 네. 뭐 예고편을 막 어마어마하게 때리더라고 막. 어, 이게 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뭐 관련 재판 나오고 뭐 대국 송금을 도와줬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뭐 옛날에 조폭이었다. 네. 그 사람이 뭐 자기네 뭐 옥상입니까? 아, 저 사옥. 사옥. 여기서 생일잔치를 했는데 네. 뭐 호화 생일잔치 했다는 뭐 그런 기사였어요? 네. 아니 쌍방울 그룹이라고 이게 써있잖아요. 네. 네. 뭐 지지 목상이다 이렇게 나눴겠지. 어, 그렇지. 사옥으로 이제 보이는데 네. 생일잔치인지 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 뉴스를 이제 뭐 그 중소형 유튜브들도 그렇고 대형 유튜브들도 이 뉴스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터진 것처럼 막 뭐 두 시간 전부터 뭐 김성태가 예고 방송하고 뭐 내일 뭐가 네. 터진다 뭐가 터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단 1도 기대도 안 했어요. 네. 이게 터질 정도면은 이게 얘네가 터질 정도면은 벌써 조치가 들어갔죠. 아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이. 그래서 막상 봤어요. 아 뉴스를 봤어요. 에. 뉴스도 아니야. 유튜버들이 막 뭐 큰일 난 것처럼 말하는 거야. 네. 김성태 물론 눈앞에 있으면 진짜 한 대 주워받고 싶죠. 네. 그런데 지사옥에서 지 친한 사람들 불러다가 뭐 방을 사옥에서 술 처먹고 노는 게 그렇지. 그게 뭐 죄가 되나요? 그래서 뭐 청담동 술자리가 또 아니 본질을 뭐. 봐야지 본질을 네. 봐야죠 네. 여기서 무슨 마약 파티라거나 그건 범죄지 단체 생수 생수 파티라거나 어. 단체로 뒹굴거나 아, 생수 먹으면 안 됩니까? 네 단체 생수라고 있어 아 그 있어 아 그 있어 나 알면 안 돼 알았어 조심하려고 벗고 마셔야 돼 이거 팬들고 뭔가 지적인 분위기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단체로 뭔 짓을 그러니까는 사회 규범에 반하는 짓을 그치 뭐 범죄만 하거나 그러면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들이 이 자료소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은 몰라요. 누구도 아무도. 자칫 멀리서 찍은 거니까 그냥. 그치, 그런지 모르지. 그런지 찍은 거니까. 응? 네. 아니 뭐 이거 뭐 제보자 X인가 그분이 뭐 했다는 건데. 아니 그래서 아, 어쩌라고. 제보자 X. 네, 제보자 X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생재씨 어쩌라고. 김성태가 여기서 뭐 전관 뭐 경찰 뭐 네. 뭐 영향이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아니 그룹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렇죠 뭐 회장인데. 그렇게 치면 네, 지 여기 회장인데 우리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쌍방울 팬티 한 장 브라 맞아요. 안 입은 사람은 없어. 나 쌍방울 레이더스도 좀 좋아했어. 네. 네. 아 근데 얘네 그룹은 쓰레기가 맞아요. 그 맞아. 지금은 그래. 네. 맞아요. 쓰레기가 맞아요. 맞는데. 네. 얘네들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생일씨 어쩌라고 네. 그 이런 게 큰 뉴스를 덮는 거예요 대려 가심으로 사람들 뭐 네. 지들 그 코인팔이만 하고 구독자들도 그래 밑에 그러고서 뭐 소같이 했다 소왓 소왓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서 이제 밤 화면을 보여주는데 김성태 일당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뭐 클럽으로 왔다 그것도 추정되면이야 그리고 그것도 막 화면을 블러 처리해가지고 일반인일 수도 있고
김성태가 알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자기도 본인도 추정이라 그래. 네. 진짜 말이 아다르고 다르라고. 이거 나 조심해야겠네. 여기서 여기서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거래가 이루어지고. 네. 근데 이들이 좋다는 거 아닙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걸 녹취를 따거나. 네. 이게 해야지 진정한 취재지. 저 멀리서 이렇게 남 밥 먹는 거 찍은 게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김성태가 뭐 퇴진하죠. 태진아? 여기서 밥 먹으면 안 됩니까? 먹을 수 있죠. 예. 수 근데 예. 그 사람들이 여기서 밥 먹으면 형법 몇 통 몇 조에 걸리는데요. 전 그걸 법은 모르지만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저게 무슨 형법 몇 조 몇 탕 예. 거기 뭐가 걸리는데 여기서 뭐 아가씨들이 뭐 시중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분들이 룸사랑 아가씨인지 여기 지인분들인지 당신이 그 책임질 수 있냐 이거야. 예? 그리고 룸사롱 만약에 일하는 아가씨들이라면 김종태가 섭외해가지고 여기도 서빙 들라 술 좀 따라라 어 팁 줄게 그거 몇 조 몇 탕에 걸리는 건데 그러면 저는 그런 거에 자꾸 이 시민들이 막 이재명 대표님을 어 궁지에 몰아넣던 놈이라서 여기에 막 환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에게 저는 도움도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이 안에서 뭔가 뭐야 이재명을 이렇게도 죽여야 돼 어, 이렇게도 죽여야 돼 맞아요. 너는 2억을 하고 너는 맞아요. 2억을 하고 야 너는 거기 주소 와서 들이받고 이런 걸 과정을 저는 박수 쳐주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뉴탐사라든지 네. 제가 싫어하는 채널도 네. 스모킹 건이 있으면 저 박수 쳐줘요. 아. 어, 누가 끌어내리든 뭔 상관이야. 맞아요, 맞아요. 뉴탐사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꼭 본인들만이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린 공감이 좋은 취재권을 갖고 와서, 어? 진짜 스모킹을 갖고 와서 터뜨리고 점점 저를 조여가잖아요. 네. 조여간다고요. 조여간다고요. 아, 은근히 말 계시네. 아니, 조여간다고요. 포위망을 좁혀가잖아요. 아, 네. 네. 포위망을 좁혀가잖아요. 네. 네. 그럼 그렇게 하면은 같이 박수도 쳐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보세요. 뉴탐사 구독자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열린 공감에서 날씨 방송도 해. 정철수가 맨 마지막에. 자, 내일은? 네? 볼까? 네, 네. 비가 오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내일 우산 준비하시고. 근데, 뉴탐사 구독자들이 보고, 저건 뻥이야. 나갔어. 근데 개포고 쏟아졌어. 아, 네. 어, 개 쫄딱 맞았어. 어? 예. 네.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정선주 대표가, 네, 여러분, 내일도 아주 폭우가 50mm 이상, 네. 100mm 이하 네. 아, 쏟아지니까 우산 준비하시고, 폐렴 감기 조심하시고. 조카, 정선주 얘기는 안 믿어. 또 맞았어. 그렇지. 예. 네. 그게 지금 23번의 비를 맞았다고 생각해봐. 아. 23대 빵. 네. 24번째는. 네. 우산을 준비하셔야죠, 여러분들. 이제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네, 야, 이거 교훈이 있는데. 네, 우산을 준비하셔야죠, 24번째는. 그렇죠. 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싫어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네. 그게 23번이 맞았으면은. 네. 어? 계속 비 맞고, 신발 세 번 사는 거 다 버리고, 빤스까지 다 젖고. 맞아. 어? 폐렴 걸리고, 덜덜 떨리고, 몸살 걸리고. 그 23번 당했는데, 이제 24번째죠? 이제 우산을 준비하세요. 어. 그러니까 메시지를 네, 좀 중시하고, 네, 누가 말하는지 선입견을 네. 갖지 마라. 그러면 정천수 대표, 그걸 다 그 사람들은 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정천수 대표가 말하는, 네. 일기예보란 제가 말하는 민사인데, 그것만큼은 믿어라.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가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쌍방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네. 저는 그리고 네.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저는 이 메신저를 욕하진 않아요. 뭐 제보자 있으니까 그 사람 좀 관심도 없고, 관심도 안 나오더라고. 어, 네. 제 지금 사대가 안 맞는 사람이야.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보자 X로 알려져 있는 지현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정과 범이기도 하지. 가면 쓰고 나오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뭐 몇몇 사람들은 제보자 X 정의로운 사람 아니야? 정의로운 제보자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에게 취재 명목, 탐사 취재를 하라는 취재 보도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해요. 지현진이라는 사람은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기자 출신도 아닌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탐사 취재 전문위원이라고 하면서 매달 1,000만 원의 취재 용역비를 이 법인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2억이나, 작은 돈도 아니죠. 무려 2억이나,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대여해 줍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기 전과 등 재산 범죄자에게 상당의 고액을 빌려줬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된 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열린것티 법인이 회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약 1천만 원을 지현진의 이름을 보낸 것도 아니고 지현진의 첫 부인의 이름 김복땡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지급을 합니다. 도대체 지현진이라는 자가 매달 1천만 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받고 무슨 취재를 해서 어떤 취재를 용역을 대가를 여기다가 법인에다가 제공했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혹시 조르세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조르세티? 당시 더 탐사에서 여기서 이 법인에서 여기 세 명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일본에서 뭐 IAEA가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 일본에 있는 조르세트라는 제보자가 제보를 해갔다.
조르세티라는 사람은 일본에 존재하지도 않는 어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막 떠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지현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매월 1,000만 원이나 되는 고액을 받아가면서 기자도 아닌 자가 더 탐사에게 어떤 취재 용역으로 그 비용을 받아갔는지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강진구, 박대용이 기자잖아요. 본인들이 20년 가까이 기자를 했다면서요. 본인들이 취재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 취재 안 하고 지현진 같은 기자 출신도 아닌 자에게, 사기전과자에게 2억이나 돈을 빌려주고 매달 1,000만 원씩 줘가면서, 그것도 지현진의 이름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의 처의 이름으로 보내면서 처리를 외주 용역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외주 용역비. 지출 자체에 근거가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 처 김복땡 씨에게 1억 5,600만 원의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례금으로 지급을 했는지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의심이 드는 건 지현진의 처의 이름인 김복땡 이름으로 고액을 보내서 우회로 빼돌려갖고 자신들이 착복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소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예 저 소장에 이거는 지현진의 이름이 아닌 처의의 이름으로 약 1억 5,600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보내서 핑퐁이라고 하죠. 삼자 핑퐁을 해갖고 최강박 계좌로 흘러가게끔 한 게 아닌가 조사해달라고 저희가 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사건으로 또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열광하는 이제 구독자분들, 독자분들은 새로운 뉴스, 새로운 쇼킹한 거, 더 자극적이고 이런 걸 원해요, 사실 지금. 그렇죠. 그런 채널들이 지금 흥하고, 정론으로 하는 사람들이 외면을 받아요. 왜 더 세게 말하느냐? 왜 욕 안 하냐? 뭐 조국이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안 조지냐? 근데 지금 그런 채널들만 지금 엄청나게 번성기를 호황을 맞고 있죠. 맞고 있고.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감정과 야속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혁을 못한 거 그런 거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비판할 수 있어요. 저도 했어요. 제 채널에서 많이. 근데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쌍욕이라든지 선을 좀 지키자. 쌍욕이라든지 그리고 무슨 문재인이 뭐 친일파다.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그리고 뭐 조국이나 윤선이나 짜고 치는 곳이다. 조국이나 윤선이나 짜고 쳤는데 온 가족을 그렇게 아작을 냅니까? 우리가 그럼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초심을 찾읍시다. 이거는 파일럿의 초심을 찾아가지고. 아니 그런 프로들이 너무 많이 우주선을 생겨나서 생기니까 그게 좀 그렇다. 일단은 공중파 걔네들은 그렇게 방송하는 애들은 정보력도 없고 뉴스력도 없고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식견이었기 때문에 그 증오를 막 이제 불태우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됐다. 예,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원망함 많아요. 네. 근데 전략적으로 중도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 시절을 그리운 사람도 많아요. 네. 그분이랑 조국을 등 돌려가지고 이재명 대표님 혼자서 이재명 대표님 혼자서 단독으로 해가지고 저들이나 저 악귀 새끼들이랑 맞서 싸우기 지금 지지율 좀 높다고 이재명 대표님 속은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향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판할 수 있지만 선을 넘지 말자. 선을 넘지 말자. 아예 그냥 관계를 깨지 말자. 네네네. 그리고 이 김성태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네요. 김성태가 아니었다면 아무 뉴스도 되지 않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어떤 그 이재명 대표 재판에 이름이 나오는 김성태라는 사람. 그렇죠. 뭔가 때문에. 아 제가 이 새끼들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저기 있는 새끼들 저도 다 싫어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특종이냐 이거죠. 저기서 어떤 말이 나와야지. 아, 그렇지. 그렇죠. 무슨 말이 나오거나 저기서 무슨 마약 파트라거나, 아, 그렇지, 그렇지. 무슨 해괴한 짓거리를 하거나 그거를 가지고 조롱을 하고 하나 더 나가서 논리도 없이 그냥 자기 조회수 빨려고 그것도 그렇게 써먹고 이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무 가치도 없고 그냥 휘발해서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걸 가지고 막 뭐 유튜버들이 열몇 개 채널이 연합해서 동시 송출한다고 이거를 갖다가 왜 그랬었어요. 야 이거 별파사 이거 최악. 열몇 개 채널들이 이거를 뭐 동시 송출한다고. 야. 그 사람들 막 기대만 막 그러게 됐죠. 뭐 김정태가 뭐 했나 보다.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 그쪽 계열 구독자분들 이거 보고 만족하셨나요? 이게 뭐가 뭘 남겼는가? 야, 이게 뭘 남겼는가? 그냥 태지나 뭐 그런 몇 가지 김성태 태지나 그런 키워드 룸살롱 키워드 갖고 원래 재벌들은 아시다시피 기자님께서 우리가 재벌들은 원래 발이 넓어요. 그치. 정계 뭐 제 재계는 진입편이니까 연예계 그리고 유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원래 다 맞아요. 다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는 다 이 기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어. 경찰들도 알아야 돼. 이런 쌍방울 같은 이런 애들 꼭 이 그룹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들은 신고를 꿈으로 쓰는 애들 많아. 기업들 그래서 어쩔 건데 오늘 진짜 꼭 안 될 거야. 그래서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결과는 그래서 경찰하고 헤어졌어. 이게 뭐야. 조회수 빨고 열광에서 만약에 이런 짓 했어봐. 그럼 뭐 저 같으면 개지랄해서 전화해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제 구독자면은 어? 조회수도 네. 조회수도 못 빨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갑자기 우리가 막 격조가 있어진 것 같아. 네. 야, 다음 어제 바로 뉴스 토마토에서 네. 기대했던 네. 특종을 냈어요. 좀 네. 약하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아직 파인이 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2022년에 그 한번 있었고 네. 2024년에 한번 있었다. 그렇죠. 선거 앞두고 네. 네. 한번 있었다. 네. 각계 전문가들이 막 말하는데 네. 저는 딱 그냥 여기 우리 열공 구독자분들 네. 너무 해골복잡해 막 맞아 뭔지 모르겠어 막 이러잖아 뭐 이렇게 알파벳 어, 딱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야 이런 거 좋아 이런 요약 거. 요약 30초 요약 30초 이 긴 드라마를 네. 30초 요약 네. 이준석과 천하람 측은 네. 김영선이 먼저 와서 제의했다 아 비례 1번 어, 비례 네. 1번을 주면은 네. 내가 까발리겠다 네 김영선과 네. 그 명태균 측은 네. 아니다. 네. 이준석이 먼저 와서 우리에게 제안했다. 아, 서로 어. 많이 달라. 아니, 네. 그거예요. 그거 지질 게임이구만. 네. 네. 골싸움이에요. 그런데 네. 딜을 치다가 네. 그러면 3번을 달라. 어, 3번이 여자니까. 3번을 달라. 3번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니. 근데 이제 김종인 할배가 종인 형이야. 조카 안 해. 안 해. 안 해. 야, 또. 다 때려쳐. 때려쳐 그런 거 아니야. 자기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자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지금 그냥 그 싸움이에요. 아,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 앞으로 이제 용화대는 지금 아가리 닫고 있는데 네. 용화대에서 그 명태균이랑 그 똥물 퍼먹는 여자 김영선. 김영선. 예, 그 수저가 똥물 막 퍼먹는데 막 상인들 예. 보는 표정이 예. 장난 아니었어요. 예. 똥물맨이야. 예. 예. 그 비브리오 펼증 걸리는데. 네. 예. 아이고 그거. 예. 그 잘못 먹으면 비브리오 펼증 걸려요. 그렇죠. 그거. 예. 예. 아무튼 그거 그 퍼먹던 여자 걔네 앞으로가 주목이. 걔네한테 어디 한 자리씩 꽂아주면은 아, 그 임박한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에이. 잠깐 배경 설명해드리면 그럼 에이. 왜 이렇게 그 비례 1번이 중요하냐. 네. 일단은 3%가 되면 당선되기 때문이고 그렇죠. 무조건 1번이니까. 이준석 쪽에서 그럼 개혁신당 쪽에서 뭐가 아쉬워서 제안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에이. 그거는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요. 들어오면 원내가 들어오면 원내가 들어오면 이제 선거 보조금도 많이 들어오고 선거 보조금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 앞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국혁신당도 9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12석이 가능했고 네네. 이게 그 황운하 의원 같은 사람들을 안 데리고 못 데리고 왔으면 뒤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뭐 소나무단 그런 데처럼 그런 건데 이제 진실게임의 양상이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그렇죠. 싸우고 있다. 근데 준석이가 교활한 친구잖아요. 상당히 교활해요. 걔는 20, 30대들이 우경화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극우 채널 커뮤니티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20, 30대들의 그 마음을 한번 진짜 보고 싶어요. 근데 걔네들은 대형 유튜버들에서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대형 유튜버들에서 20, 30대도 80%가 다 돌아섰다. 윤석열한테. 아, 네. 근데 그 후속 얘기를 안 해줘. 그 표가 어디로 가냐. 어디로 그게 가냐. 중요하잖아요. 그치, 어디로 갈까요? 네. 이준석당. 개혁신당. 예, 글로 다가 70%. 70%가. 예, 나머지는 저기 얘한테 가고. 아. 예. 얘한테 가고. 예. 아, 이거. 얘한테 가고. 마스크가 안 돼서 이게. 예, 얘한테 가고. 예. 한 10% 정도는 민주당으로. 민주당으로. 예, 민주당은 그러면 10%밖에 못 먹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젊은이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이제 좀 광범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는 당원으로서 관리당원으로서 네. 말씀드린 게 20, 30대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안 세워놓으면은 차기 대선에 아무 고초를 치를 수 있다. 갑자기 이제 격조 있는 방송 된 것 같아. 격조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뭐 기본 아니야? 기본으로. 예.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의사 파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의사들이 이제 막 그 의사들만 하는 설문조사를 제가 봤었어요. 야 공부 많이 하시는데 제 재방송에다 한번 올렸는데 충격적인 게 이번에 이제 윤석열을 사고 쳤잖아요. 의료진들이 대선 때 80%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렇죠. 의사는 보시니까 대부분. 그리고 권층이고 또 80%가 윤석열을 찍고 또 간호사도 간호사법을 통과시켜준 애가 윤석열을 찍었는데 둘 다 배신당한 거예요. 뒷바꾸를 맞았죠. 네. 의사들의 이제 윤석열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50%가 또 개혁신당을 지지합니다. 아 그게 민주당을 안 오는구나. 네. 민주당을 안 와요. 네. 이것도 민주당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개혁신당이라는 게 또 걸고 넘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준석이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끔찍한 혼종이에요. 아. 나이는 어린데 어른들이랑 놀고 어린 놈이
그 더러운 세계를 뭐 좀 먼저 바꾼 거예요. 그런가. 같은 젊은이들끼리 어깨동무하면서 어깨 걸고 네. 고생을 하고 알바부터 네. 시작해서 학자금 대출도 갖고 이렇게 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예. 박근혜 퀴즈 예. 바로 그냥 박근혜 퀴즈로 해가지고 어릴 맞아요. 때부터 이렇게 어? 주목받고 이러고 끝났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른들의 그 권모술수 네. 어? 뒤통수각 이것만 배웠은 거예요. 그리고 정무감각이 좀 있어요 얘가. 그리고 걔가 애들이 좋아하는 말 애들이 좋아하는 말을 알아요. 네. 예. 그리고 20, 30대들을 어떻게 꼬이는 방법도 알고. 실예를 들어서 또 이재명 대표님께서 네. 예전에 그 제가 뼈가 아픈 이 말인데 그 메갈프로 예, 예. 다페이스라고 있어요. 네, 다페이스 예, 출연. 네. 예, 거기 그때 나가서 20, 30대들 표가 엄청 떨어져 나와서 예, 그냥 쿵 했는데 대선 패배 주요 원인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네. 복귀를 못 했어요. 그까지. 네. 아. 예. 근데 이제 그 새끼가 하는 짓이 뭐예요? 준석이가 여가부 페이지 바로 올렸죠. 네, 그걸로 그냥 판때기가 돼서 붙여졌죠. 마지막에 추격을 했지만 0.73%로 아, 예, 예, 예. 퍼센트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우리 당원들이랑 우리 이재명 대표님 지지자들은 네. 정말 밥갈이 열심히 했거든요. 네. 진짜. 저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막 친구들 네. 막 모아놓고 술 사주고 뭐하고 저거 막 당도 가입시키고 막 해서 진짜 막 전화 불나게 돌리고 네. 진짜 힘을 끌어모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패배의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20, 30대들이 전혀 지지를 하진 않았다. 그게 지금부터 민주당은 그거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다음 대선에 끔찍한 조합이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준석과 오세훈의 조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어제 저는 김건희의 주목을 했는데 그 써서생님께서는 네. 여기 그 이준석의 네. 주목 이준석 키워드로 저 재방송 보신 분들 알아요. 네. 저는 작년부터 이준석을 주목해라. 네. 네, 이 새끼가 급성장할 거다. 지금 준석이 국민의힘당에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 이번에 다 털었잖아. 예. 그거 공직선거법에 예. 경찰서에서 아예 손치 놓지 않았죠? 불성치니까. 예, 그 대전 가서 그거 두 번 진짜 나. 네. 선거 열과성을 다해서 두 번 해줄 그거. 그 김세희랑 강용석이 했던 거. 예, 터트린 거 제기했던 거 그거 다 무혐의 나. 무혐의 나서 그거는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 뭐 증거가 있는 거죠.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성매매 단속하면은 네. 경찰이 딱 들어와요. 그 경찰이 들어오면은 경찰은 뭐부터 보냐? 만약에 남성 여자밖에 합체했으면은 그걸로 게임 끝인데. 그치, 정확해지고 있어. 네. 네. 그걸로 게임 끝인데. 게임 오반데. 떨어져 있잖아. 그 휴지통을 뒤져요. 아. 휴지통을 엎어요. 그 정도 정도 또 어서 왔습니까? 휴지통을 엎어요. 엎어. 예. 그러니까 그거 말이죠. 콘돔. 아, 콘돔 문제. 예, 콘돔 여부. 그 뭐, 딱 끊은 거. 딱 끊은 거. DNA가 없어서. 예, 예. 그건 빼박이거든. 아. 그리고 여자의 지갑부터 딱 뺏어요. 거기서 현찰이 나오면은. 아, 화대구나. 예, 화대. 아. 화대가 딱 나오면은, 예, 빼박. 그거 여자친구예요. 그러면 이름 뭐야? 하긴 봐. 물어보면. 갑자기 접근 거 아닌데 이름 안 돼. 그 성매매 하는 여성분들은 보통 가명을 쓰지. 예. 저 딸기예요. 뭐 딸기란 이름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슴 아픈다는 거야. 제 여자친구는 이름이 딸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름 봤더니 딸기 어디 있어? 김봉수 막 이런 거. 그 딸기 가슴 박살나는 거지. 근데 어차피 뭐 10년 전이라서 그런 거 아니면은 어 깜짝이야. 예. 네. 아주 경찰 온 줄 알고. 예. 우리는 아, 저런 소리 들리면 무조건 튑니다. 튑니까? 예. 뒤도 안 보르고 튀는 거 압색 들어온 거 아니야? 아무튼 네. 근데 10년 전 거에서 증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아. 그거 증언만으로는. 야, 네. 준석이 드디어 이제 다리 뻗고 자겠네. 근데 이번에 요 뉴스 보니까는. 네. 이제 사람들은 다 김건희 음성이 나오길 바랬는데. 맞아요. 예. 그게. 근데 이제 뉴스 토마토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살라미 전법이라고. 네. 예. 뭐 그렇게 해서 자신있게 하는데. 네. 좀 더 지켜보는 게 낫겠고. 제발 이번에는. 일단 중위표 갖고. 터졌으면 좋겠다. 맞아. 제발 예. 좀 보내자. 예. 지쳐 죽겠다. 어느 언론사가 되든. 정말. 맞아요. 예. 이번에는 터졌으면 좋겠다. 그게 예. 그, 잠깐, 외국 얘기하면 우리 분홍색 건물 갔잖아요. 예. 그거 진짜 기교하거든. 예. 옆에. 저도 봤어요. 옆에 정 PD님 예. 옆에서. 예. 안돼 근데 예. 나까지 그럴 수 없어요 가고 막 별짓을 하고 저도 그거 봤는데 멋지냐고 예.
저는 좀 의심이, 저는 그냥 소설을 치자면, 네. 그 분홍색 건물이 납골당 같은 건물에, 네, 소주병이 엄청 많아. 하나도 안 먹었어, 예. 네. 안 먹은 거. 안 먹은 거. 그 병수 혹시 세 보셨어요? 네, 뭐, 이게 숫자가 맞았어요. 뭐, 7개, 14개, 뭐, 이렇게 맞았어. 아니, 총 수량을 세 보셨어요? 그건 못 세봤어요. 영상 보고 세봐야겠다. 저는 그 숫자랑, 네. 그 제 혼자 생각이에요. 예, 뇌피셜. 근데 뇌피셜이에요. 네. 그 숫자랑, 네. 이태원 사망 숫자랑 한번 맞춰보시지. 아, 한번 네.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네. 야, 이거 오싹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주병이 네. 거기서 뭐 인부들이 그거 뭐 치우다가 한두 병씩 먹고 아니에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네.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런 걸 보도해도 아무도 안 받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막 이제 됐다 그래서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끝났어 그러거든요. 막 네. 보도할 때마다 네. 그 집에서 하도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됐어. 아무도 안 받으니까 뭐 이제 끝났어 그럼 뭐가 끝나 아무도 몰라 뭐 이렇게 되고 막 뭐 그거를 이제 열공에서는 뭐 네. 고민해 보셔야 고민해봐야 네. 되고 네. 일단 좀 뉴스토마토는 좀 지켜보자. 지금 뭐 그 댓글창에 막 보니까 네. 이게 뭐야 뭐 네. 이게 뭐야 뭐 네. 목소리다 장난해 그런 네. 뭐 3자 증언이잖아 전화기관 너무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이 저분들도 그 뉴스토마토가 원래 주식하던 그 맞아 경제와 관련된 제가 원래 주식했잖아요. 그래서 아 주식도 하셨군요. 네, 아, 저 주식 15년 차 옛날에 저기 실전 대회에서 3위도 해보고. 네. 야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지. 저요? 지금 뭐 주식을 찾으시는 겁니까? 아 여기 보면요. 예. 나만 보이죠. 나만. 토마토 증권통이라고 있죠. 아 별거 이 앱을 쓰고 있어요. 아 여기 토마토에서 하는 거. 토마토에서 증권 야, 주식 돈 벌이던 거라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뭐 작전주 하나 찍어드려? 뭐 이따 끝나고. 예. 끝나고. 꽝 아니면 뭐 아니면 도. 이거 집에 모르게. 이거 아니면은 이거. 제 목표가. 에. 서 기자님을 아, 한 달 안에 반 사람이다 이러려고 했는데 반 양아치로 만드는 게 제 나를, 목표예요. 예. 나를 46년 이런 사람 타락시키고 싶어. 나를 서 기자님 같은 사람 보면은 아, 타락시키고 싶어. 그 사람의 호가 있잖아. 호가 만에, 아, 호. 아 호. 아, 호가 있잖아요. 좀 아, 예. 유명하면은 서 기자님의 호를 제가 이제 정해드렸어. 양아 뭐 그런 거야? 아니야. 생마 서정필. 아, 딸이 먹을 때. 생마 서정필. 생마? 예. 꼭 그래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양측에서 네. 지금 네. 네가 제안했다. 네가 제안했다. 트레이닝스 다음 주 금요일쯤에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분들이 또 나오게 네. 됩니다. 아유 지겨워 죽겠어. 네. 꿈에도 나올 것 같은 이 아저씨들인데 네. 또 나왔습니다. 야, 다. 한행글에 담은 걸 잡았는데 네. 이게 아, 이분 저는 잘 되게 보기가 좀 민망하네요. 근데 네. 이거 뭐 여튼 내 개인적인 저는 이제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사람이 처음에 하면은 분노라죠. 네. 예? 네? 예. 네. 체념. 네. 또 다른 분노. 폭발. 폭발. 그다음에 연민. 연민. 그다음에 슬픔이에요. 슬픔. 예. 네. 야, 똑똑해. 그다음에 아. 가면은 그냥 인정. 인정. 아, 인정해요? 저런 인간이. 아, 그냥 쟤네 원래 저래. 아, 원래 저래. 그냥 책장 같은 거야. 그냥 TV 같은 그냥 거야. 집에 가다 보면. 가구, 그냥 건물. 새 건물이 있구나. 그치. 뭐, 집에 구조를 바꿀 수 없으니까. 제가 뭐, 경찰을 두둔하거나, 검찰을 두둔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좁히면, 네. 이 아저씨들이 등장을 하게 되긴 한데, 그, 이게 언제 상황이냐면은 압수수색 당시 상황이에요. 네네네. 네. 압수수색을 왔는데, 압수수색을 오면은, 2022년입니다, 네. 겨울. 네. 12월경으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집에 뭐 들어가서 이번에 기소된 그 사건. 예, 이번에, 그 관계로 그 이곳이 압수수색이 됐어요. 예. 우리가 있는 이곳. 지금 이곳이죠. 이곳은 이곳. 이게 이곳 상황이고, 그 아닙니다. 지금 네. 이 스튜디오에서 바로 걸어나가면 이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압수수색 오면은, 네. 영장 확인하고, 네. 내 변호사 우리 부르겠다. 네. 그때까지 가면 기다려줘요. 네. 네. 그 압수수색 그 목록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목록만 하나씩 이제 해가지고. 갖고 가면 되는데. 갖고 가면 네. 돼요. 네. 예. 네. 그런데. 그런데,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가 이번에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네. 어디서 갑자기 네 까마귀 우는 소리가 까마귀 우는 소리가 아 제가 이걸 봤어요 네 저도 아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만약에 추미애 장관님의 집에 네 아 이 사람들 따질 게 있으면 법무부 앞에 가서 인턴 요청을 하거나 네 약속을 하거나 물론 안 들어주겠지만 그렇지 거기 가서 뭐 의사하셔라 하거나 하면 되는데 아 그러면 뭐 네. 방송을 킨 상태로 한동훈 집을 찾아간 거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네. 이 방송은 이들은 요인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열공이 그랬어도 똑같을 거예요. 맞아요. 다 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경비망을 뚫고 올라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초인종을 누르고 네. 그 택배 상자를 만지고 그 뭐 문을 뭐 두드리거나 뭐 이런 행위를 했죠. 그 과정을 중계하니까. 네, 네. 그 과정을 중계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보통 나중에 보도를 할 때 네. 저희가 한동훈의 집을 찾아갔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건데. 맞아요. 그걸 생중계로 하면서 그 한동훈의 주거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노출이 됐지. 개인정보가 네. 이게 노출이 되는 맞아요. 예. 그런데 솔직히 뭐 그거 가지고 압색을 하건 안 하건 그거는 그 법무부의 재량이에요. 네. 그럼 이들은 압색을 당해도 싸. 당해도 싸. 또 그건 아니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렇게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 그럼 하나씩 소환 부르면 돼. 부르면 되지. 어, 너 와, 왜, 뭐, 왜 왔어? 네. 우리 집에. 네. 너 그 집에 왜 갔어? 취재차 갔으면 취재차 간 거지. 왜 뭐 초인종을 누르고 뭐 어? 그 앞에 택시박스를 만지고 위협적으로 이렇게 했어. 본인들이 그냥 수사 협조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찍혔잖아요. 네. 찍혔고, 그들은 이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검찰은 열린공감이랑 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해가 되는지 네. 모르고. 네. 덮친 거지. 네. 여기를 이제 덮쳤는데, 저는 그 라이브로 봤는데. 네. 이제 벌써 웃으면 안 돼. 지금 아니, 다음 영상 때문에 그러잖아, 지금. 아니, 제가 네. 그분을. 네. 해당인을 네. 그냥 조롱하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 본 그대로. 아, 본 그대로. 네. 본 그대로. 뭔가 뭐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 저는 아. 그분이 안타까워요. 아, 왜 안타까워요? 옛날에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를 당하고. 네. 근데 그분이. 예, 예. 그 불미스러운 일로 네. 네. 그래가지고 퇴사를 당하고 반성도 하고 자기 막 운동도 열심히 해서 자기 이제 좀 그 자존감을 높이고 아. 네. 몸도 건강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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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럽더라고 진짜. 아, 운동. 어 운동을 진짜 열심히 우리, 해서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네. 펌핑을 우리, 해가지고 우리는 등록이 네. 없잖아. 네. 어 빤스 한잔 딱 입고 딱 폼 잤는데 아. 어우 야 운동 열심히 했다. 아. 어 부럽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덩치도 있잖아. 아, 어, 네. 맞아요. 네. 네. 막 네. 근육에다가 막 네. 이게 빵도 크고 막 아, 그렇지. 네. 상당히 부러웠는데 네. 또 도로 전혀 다른 이미지를 그날 봐가지고 그날 2022년 12월 카톡이 네. 네. 오면은 자 저는 여기 해당 기자니까 네. 압수하는 품목을 제가 잘 좀 찍을게요 경찰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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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통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네. 저희 협조할 테니까 어, 잘 되는지 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사관님들 네. 네. 수사관님들 네. 어 그럼 못 들어가면 제가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법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기 소속된 인원이고 네. 어? 어, 소속된 인원이 아닐지라도, 저는 탑, 뭐, 기자, 그때 리포트라는 그. 리포트. 네, 리포트. 아, 네. 네. 거기 기자분이잖아요. 네. 네, 허재영 기자님. 네. 어, 저는 여기서 취재차 나왔어요. 왜 취재를 못하게 막죠? 이렇게 얼마나 이제 논리적으로 논파를 할 수가 있거든. 네. 그런데. 그런데. 경찰이! 저를 때렸어요! 아니, 지금 안타깝 때문에 웃어요. 안타까워요, 지금. 아니, 지금. 저, 안타까우시면 딴 생각 내놔가지고. 아, 안타까우시 때문에. 네. 어, 웃으면 안 돼. 네. 여러분, 경찰이 저 때렸어요. 근데 여기는 약한 부분이고, 예. 일단 이거 영상 마무리, 일단 일상 끊고. 아, 딴 차가 한번, 어, 끝까지. 어. 잠깐만, 여기 끊으면. 예. 경찰이 때려서 내가 순간 쉬어지고, 법탄사 앞에 누워있는데, 경찰들이 나를 보호해주지는 않고. 이거 누가 찍는 거야, 근데? 근데 이거 누가 찍은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가요? 자기가? 제가 이런 건 맞는데 자기가 이런 아니 나 데모할 때 깔려가지고 여기 갇힐 때 핀마이크 자기가 차고 뭐야 정경이 네. 나를 밟아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D가 아, 안타깝네 네. 이제 무차별 난사를 하는 거야 경찰만 네. 보면 네. 아 니가 때렸지? 니가 때렸지? 너 바로 찍어 왜 경찰을 다 때렸어요 입으로 때려서 너지? 너지? 어, 이씨발, 경찰, 119 좀 불러줘, 막 이래요. 아, 예, 예. 119 왔어! 119 왔어! 119 왔어! 아, 119, 119. 아, 수비하셔야, 수비하셔야, 막 이래요. 아, 수비하셔야, 좀 큰일 나잖아. 어떻게, 지답, 지답되느라 큰일 났네. 119 요원께서, 예, 예. 선생님, 산소파도 100 정상이에요. 산소파도 뭔지 모르지만 정상이야. 산소파도 100이에요. 정상이야. 예, 정상이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 한 키를 높여. 아, 이게 올라가 또. 어, 예. 키가. 예, 예. 근데 이제, 으아! 하는 거야, 이제. 경찰이 날 때려서 소방오빠로 이제 왔어 소방오빠요 몰라요 나도 오빠 오빠일 수 있지 소방오빠 이제 왔어 소방오빠 백반점 내줘봐 소방오빠는 죄 없어 경찰이 날 때렸어 씨발 경찰이 나서 너 때렸잖아 너 때렸잖아 경찰만 볼 때마다 보면 너 때렸잖아 그럼 경찰이 여기 이렇게 움직이니까 너는 또 어디 들어가 왜 어디 자꾸 들어가 뭐야? 압수수색 나왔는데, 아 뭐 수색이야 잘못된 거지만. 소방오빠는 죄 없어. 소방오빠는 죄 없어. 그러니까, 어,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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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 거야. 놔, 맞지 마. 아니 본인이 보내달면서 일일이 모아왔는데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없는 거다. 아, 그러니까는 아, 선생님 네. 그러면 저기 병원을 모실게요. 병원을 모시겠습니까? 안돼, 나 여기서 있어야 돼, 주제해야 돼, 여기 지켜야 돼. 아니 본인이 부르셨잖아요. 안돼. 그러니까 그럼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저한테 해보세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아, 저 이름이라도 좀. 어,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이라도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봐봐요. 아 예. 내가 막 울고 있다가 저아 아, 선생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셔야 돼. 허재현, 허재현. 허재현. 뭐 해야 돼? 내가 죽어도 죽을 거야! 고마워요, 119. 소방서는 죄 없어요. 항상 고마워요, 소방서. 경찰이 문제지. 선생님, 그러면 저한테 성함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허재현, 허재현. 네? 허재현. 허재현님? 네, 맨날 읽고 싶어요. 허재현. 네. 갑자기 심박수가 이랬다가 뚝 내려오는 거. 와. 어. 왜 그랬을까? 아, 진짜로.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이름 알려주자 말자. 이제 선배자님이 저한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아, 아 저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010 010에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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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가서. 아, 저 일찍 가서 그때. 일찍 가서. 일찍 가서. 오, 진짜 나 씨. 아, 그거 보면 안 웃으면 사람이 아니지. 진짜. 이게 어? 그렇게 압색당하는 사람도 처음 봤네. 네. 아, 저 그 영상을 못 봐가지고. 아니, 저거를 근데 한 시간을 하더라고. 나 오, 잠깐만 해도 지금 목이 가는데. 한 시간을 하고. 어? 한 시간을 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본인도 좀 지쳤나봐. 네. 앉아가지고. 네. 핀 마이크를 다시 이게 달더라고요. 네. 그땐 또 조용해. 또 달아. 어, 이게 달아. 근데 누가 옆에서 뚜막 치면, 아! 막 이래, 또.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아, 서러워서 못 살겠네. 김일겸 선배 좀 와주세요. 김일겸 선배. 아, 김일겸이요. 민주당 아무도 그저, 안 와. 이제 어떻게 민주당이 왜 안 와. 민주당이 아무도 안 와. 김일겸 선배! 김일겸 선배를 왜 불러야 되는 거야? 거기서 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아, 김, 그래서 나중에. 퍼즐이 맞춰졌잖아요. 어떤 퍼즐이? 김우겸한테 그 청담동 넘겨가지고. 아, 그렇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친분이 있질 않았나. 친분이 있지 않았나. 김우겸 네. 의원하고. 어, 개인적인 생각에. 네. 네. 김우겸 지금 기억됐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연관계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요새 이분이 뭐 이런 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 다음에 또 압색이 한 번 더 있었어요. 네, 맞아요. 2차 압색이 있었죠. 이거 그럴 수 있나? 그 자, 뒤에 한 번. 어, 그 뒤에 한 번 2차가 있었어요. 어, 2차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가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자기 취재공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문이.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사람이고, 이거 다리예요. 양반 다리로 앉아있는 거예요. 아, 근데 자꾸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어. 아, 여러분,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이야? 예, 이 사람 몸통이. 사람이라고. 인자 써, 인자. 그러니까 얼굴이고, 이게. 모자 쓰 무슨. 모자 쓰 모자 사람을 쓰고,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모자를 쓰고 있자고. 이거 양반 다리니까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보여요. 열공을 막. 예, 이게. 서초동에서 왔지. 이렇게. 서초동에서 왔지. 이렇게 앉아있는데. 네. 어디선가 허 기자님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람 앉아있는데. 어, 근데, 네. 아, 이 소리도 나. 네, 네. 한참 찾아보는데 안 보여. 네, 허 기자님이. 네, 네. 다른 채널로 봐도. 네, 근데. 눈, 코, 입만 좀 그려줬죠. 아, 예, 예. 눈 맞죠. 예, 이렇게. 예, 눈, 눈. 이렇게. 어, 이렇게. 예. 눈만, 눈만. 사람이다. 뭐 그런. 예. 예. 예, 네, 네. 예, 이렇게. 예. 아, 진짜 이랬다니까요. 어, 이게 사람이고. 이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 마스크. 예. 마스크. 아. 근데 어디서 허기자님 우는 소리가 막 나. 네. 어. 아, 그래서 저 걱정이 돼서. 어? 경찰이 또 왔어. 막 이러면서. 어.
걱정을 해서 도대체 어디 가냐고. 도대체가. 도대체 어디 갔는가. 네. 어, 우는 소리는 나는데 분명히 금방인데. 어머나. 어딨어. 여기 문인데. 옆에 그 누워있어도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 앉아있는데. 사람 옆으로 이렇게. 여기 얼굴. 예. 허 기자님. 허정 기자님. 우리 허정 기자님. 우리 리포액트. 얼굴이 그 다리가 이쪽에 있었거든. 다리가 이쪽으로 하고. 어, 이렇게 누워있었던 거야. 아. 여기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네. 철장 같은 게 있더만 보니까. 여기다가 본인 손을 묶고. 넥타이로. 왜 묶어? 어. 누가 묶인 거야? 자기가 그 묶은 거야. 자기가 묶었어. 못하게. 나 근데 웃겼던 게. 아니,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이시는 거야. 허 기자님이. 아, 영상 이거 봤는데. 축구 프리킥 찰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요즘에는 프리킥 찰 때. 아, 맞네. 예, 한번 누워있잖아. 뒤로 누워있잖아. 맞아, 맞아. 밑으로 까니까. 뚫어내 밑으로 까니까. 밑으로 까니까 한 명이 누워있다 그러고. 네. 프리킥 전술. 아. 프리킥 전술. 예, 네,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더 타면서 압수수색에 대한 네. 얘기를 했고. 네. 이들을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 압수물품 주면 돼요. 그냥 주면 돼. 네, 대신 변호사가 와서 이거는 압수물품이 아니니까 제외해라. 그래서 약간 이제 이 공방이 있을 수는 있거든. 네. 공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기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압수를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자님 알다시피. 맞습니다. 네? 아니면은 전직원, 옛날에 MBC 같은 경우는 전직원이 나오고. 맞죠. 시민들이 막 몸빵으로 해줘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 전경 풀었다 다 때려부시고 막. 맞아요, 맞아요. 예, 막 이랬잖아. 네. 예. 그거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서로가 피곤한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떤 네. 상황이 발생해도 네. 그것을 코인, 그러니까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국민을 한다는 게 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이번에도, 이번 뭐 요새 최신, 요건 좀, 지읍시다. 솔직히 말해서. 네네. 본인이 숨이 안 쉬신다고 막 계속 그렇게 고통을 호소를 하는데. 네. 숨이 안 쉬죠.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 그렇죠. 본인이 119 좀 불러줘요 했거든. 소방오빠 불러달라고 해서. 소방오빠가 왔어. 그럼 가면 돼. 근데 안 가. 제가 아까 누가 찍었냐고 물어봤던 게, 누가 찍어준 게 아니라, 본인이 이래가지고 예, 때리고 있어, 이랬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거 남겨야겠다고, 라이브 중계해야겠다는 생각. 경찰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네네네. 경찰을 위해서 경찰도 찍어요, 같이. 같이. 근데 경찰이. 나도 해볼까? 네. 내가. 경찰이. 나를 때리고 있어! 이렇게 보면, 경찰이 웃음을 못 참아. 경찰이 웃음이 터져서, 눈을 보면 막 웃고 있어, 막 어깨 또 들썩들썩 하면서, 어? 그리고 경찰이 발만 조금 움직이잖아?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경찰이 이렇게 서 있어. 네. 그 사람들은 그냥 의경이잖아. 조금 그 사람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가만히 있었어. 네. 움직이지 마! 발 움직이잖아! 발 움직였어! 또 때리려고. 발 움직였잖아! 바로 또 발 움직였잖아, 지금! 발 움직였어. 유엔에 취소할 거야! 유엔은 왜 나와, 유엔은? 몰라요? 유엔은 왜 취소해? 유엔 바쁘잖아. 그럼 뭐 바쁘겠죠. 네. 국제연합인데. 유엔에 다 취소할 거야. 뭐야. 개새끼들아, 이 18놈들아, 유엔에 취소할 거야. 네. 여기 같이 하는 분들은 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도 그것을 어떤 진짜 중국에서 코인을 빠는. 그 승화시키는 게, 아, 대단하다. 진짜. 저도 웬만한 세상은 불을 봤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이번에도 최근, 아까 얘기했던 그 기소 얘기 잠깐 하면, 이번에 기소를 당했잖아요. 네, 저도 봤어요. 네, 당했는데, 그리고 보도참고 자료를 검찰이 냈어요. 예, 세인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기소가 됐다라고 보도할 때, 이래 됐다라고 참고자료 저도 받았는데, 그거를 보고 자기들 문자 안 왔다고. 그 문제 안 왔다고 기소 안 된 거라고 그래갖고 지금 김용민 이사장을 비롯한 그리고 김종일 작가가 자기들이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미리 입수해가지고 뭐 피의 사실 공표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사법 포털 들어가서 사건 번호 치면 나오는 건데. 나오는 건데 자기들이 안 보고 뭐 만약에 우리가 그거 기소 안 됐으면은 그 고소한다고. 그래서 이제 19일에 정상화돼서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급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한동훈의 10월 16일 재판에 우리를 그 뭔가 벌을 주려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자도 안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막 흔들리고 일처리 이렇게 한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진짜. 이거는 이제 그분들은 자기 구독자들한테만 충성하는 거고 그 자기 구독자들한테만 네. 속이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뉴탐사 구독자분들 잘 들으세요. 서정필 기자님이 네.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갔어.
매달 며칠까지 갚기로 했어. 힘들어. 네, 네. 그, 네. 아니, 빌려줬어, 여튼. 아. 근데 매달 며칠까지 갚기로 했어. 네. 너 여기까지 안 갚으면 너 씨발에 그거야. 냉주병 날라가. 이렇게 멍한다고 뭐 이렇게 된다. 예, 예, 예. 너 씨발 땅에 파묻고. 땅에 파묻고. 대가리 꿀 바른다. 이렇게 됐어. 나는 이제 보냈어, 돈을. 근데 은행 점검 심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선장님 기자님한테 그게 안 왔다고 오는 거잖아. 나는 보냈는데. 맞아. 그러면 은행 점검 시간에 걸린 거야. 너 개새끼, 너 지금 확인이 안 돼. 너 내일 아침 확인되면 어떡할래? 확인되면 어떡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냥. 예. 바로 들통날 거. 그분들 보면은, 그 세상에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뉴탐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거야. 이것도 뉴탐사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볼 거예요. 또 제보해야 되거든. 예, 예. 또 제보해야 돼. 어벤져스 막. 아, 일러. 일러. 제보하고 난리가 나. 씨, 예. 일러라, 일본 놈. 씨. 일본 놈들이야. 그러니까, 예. 보세요. 뉴탐사 구독자분들. 정춘수가 재판에서 이기면은 판사 매수했다 그러고. 판사라 그러고.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서청필 기자님 검찰 수사관한테 전화 왔었죠. 맞아요. 그 뭐 고추장사. 고추장사. 아, 고추장사 그 사람. 아, 소세지. 그 소세지 아니야. 아니야고. 맞아요. 어? 소세지 아니야고. 소세지? 소세지. 아, 소세지. 아, 제가 발음이 거의 하얀데, 임플란트. 네. 나 지금 음란마귀가 씌인 것 같아. 점점 좋아, 좋아. 좋아도 맺는데, 오늘. 좀 넥타이 풀고 단추 하게 풀어봐. 야성미 넘치니까. 딸은 키우자. 야성미 넘치잖아. 알았어, 내가? 여튼, 너 어디까지 얘기했어? 소세지야. 소세지잖아. 그러니까는 서정필이랑 검찰이 양지 왔다. 맞아. 내통했대. 내통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저는 법전을 펴본 적도 없는데. 저는 대묻고 싶은 게 일베 알죠. 일베 인증하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고 5.18 부정하고 했던 변희재. 네. 변희재랑 같이 방송하고 강진구도 맨날 우리 변희재 대표님. 우리 변희재 대표님. 맞아요.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뉴탐사는 일베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변희재는 낮에는 매볼쇼나 이런 데 나와서 민주당 약간 빨아주는 척하고 상식적인 척하지만 본인 방송 밤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온갖 멸칭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개돼지라고 맨날 약올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뉴탐사 보시는 구독자분들 변희재한테 환호하시죠. 뭐 당신들은 반명입니까? 그 논리들 하면 그거죠. 네, 그 논리들 하면 그거죠. 똑같이 네. 정유라 불렀잖아요. 네, 정유라 부르고. 정유라는 가세랑 수사. 그 같은 논리도 아니에요. 서정필 기자님은 검사한테 아니 수사관 전화해서 그 사람 소재지 아십니까?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모르지. 내가 이상형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예. 그리고는 검찰이랑 편이라고 그러고. 내통했다고 그러고. 판사가 서류대 싸움. 그리고 민사재판에는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검사가 없어요. 그렇지. 그럼 검사가 예. 없지. 민사재판은 그냥 변호사다 변호사다 싸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서류대 서로 싸움이에요. 맞아요. 예. 검사가 없어요. 민사재판에는. 맞아.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재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변호사다 변호사 싸움이고 서류대 서로 싸움이니까. 근데 판사를 뭐 매수했다. 편사라고 그러고. 23명을 매수하려면 얼마나 될까요? 같은 다른 판사는 아니겠죠? 그렇게 예. 같다고 쳐도 한 10명을 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 판사 10명을 매수하려면 얼마나 될까? 열린공간 매수사가. 열린공간 매수하면 성천수 1심 주려고. 2천억은 줘야지 매수가 가능할걸요? 부당? 왜 내 앞날을 다 책임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는 게 예. 그냥 그분들에 대한 미움을 지나서 이제 분노,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지. 체념, 다시 분노, 체념, 연민, 슬픔. 이제는 그냥 아무런 무감각이에요. 저도 무감각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매몰돼서 뉴탐사 채널 보면서 뭐 하고 막 서정필이 저 새끼 막 할렐루야 하는 거 보면은 참 슬프다. 예. 그냥 어떤 안타까움이 든다라는 진짜 것도. 반명은 누군가. 변희재만 봐도 변희재 거 나중에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은 뉴탐사 구독자분들 변희재 미디어 워치 가서 변희재 그 저녁에 타임 하는 거 있어 한번 봐보세요. 이재명 대표님을 뭐라고 말하고 그 우리 민주당 당원들 뭐라고 칭하나 예. 그 대표님이 칼테러 당했을 때 그날 변희재가 자기 방송에서 한 말 너희들은 개돼지냐? 이재명은 헬기 타고 저렇게 가는데 그걸 보고 뭐 좋다고 하는 민주당 니들은 개돼지냐? 그거는 인간이 할 말이 아니죠.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그러니까 네. 어떤 유튜브 소비자로서의 예. 유튜브 구독자로서의 어떤 그 주체적으로 잘해라. 갑자기 우리가 그 품격 높은 막 분석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러면 또 이제 초심을 잃었다고 또 뭐 2.5만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나오면 그만둬. 어차피 뭐 한 해하고 그만두려고 때려치려고 했던 거여서. 그러니까요. 상관없고. 멀어서 오기도 싫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런. 볼수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또 갑자기 급 재미없어졌다. 얘네 뭐 처음 봐줬더니 재미없다고 그런 반응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약간의 기대를 남겨두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잠깐 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정필 기자님이 따님이 말씀해도 되나요? 오, 예, 예. 따님의 초등학교 중학년이에요. 서정필 기자님 뭐 따님이 아래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네. 마지막 말한 게 이 말이 아닌 거야. 어? 네. 아, 내가 억울해서 그래. 어? 아, 나만 쓰레기고 나만 생마고. 어? 이번에, 서정필 기자님. 그분들 안 자르면 내가 집에서 잘 못 살아 안 들었다고? 솔직히 사모님이랑 출장 가서 출장 가서 봐봐. 아니 사모님이랑 마음에 맞으시죠? 진짜로? 네. 친하시실 수 있어. 그럼 어디 오서 네. 오늘도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요. 매주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편하시도록 다음 주에도 이렇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회가 있을지는 또 몰라요. 매회가 마지막 회라고 생각하고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한부 방송이야, 시한부 방송. 예. 예. 그 마지막 그거 해야지. 예. 자, 그럼 하나, 둘, 셋 제가 할게요. 예. 하나, 둘, 셋. 쿵떡! 제가 네, 맛을 보장합니다. 이거 아주 맛있는 떡볶이네요. 네. 하나만 더 먹고. 공격! 네. 어, 결혼 자, 이사회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다섯 명이 몰아놓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어디서? 어디서? 네 기사 바로 줄까? 줄까? 인정하려고. 이게 지금 저, 세컨, 세컨 주제. 답변하세요. 기정욱 씨. 아니, 바로. 어여? 아니, 이리를 신고해주세요. 여보세요? Thank you.